이 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피해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는 등 각종 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탓입니다. 적자가 발생한 상품은 보험료 인상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정부 눈치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11월경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최근 최악의 폭염 사태로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이번 달까지 총 540여 농지에 달하고 폐사한 가축은 339만 마리에 이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험금과 긴급출동 등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관련 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날이 더워지면 자동차 유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가 늘었고 타이어 펑크와 엔진 과열 등 고장이 잦아졌습니다. 지난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주요 손보사 네 곳에 접수된 교통사고 건수는 약 66만 건으로 한해 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달까지 2,266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8명이 사망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은 재해 사망으로 분류돼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쓰러지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는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보상합니다. 상품마다 폭염으로 손해율이 치솟다 보니 보험사들은 내심 보험료 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손해율이 더 올라간다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보험료 인하 압박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